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DJ입니다. 다이어터들에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캐시넛, 마카다미아, 피칸, 브라질넛. 많은 다이어터들이 건강과 식단을 위해서 견과류를 섭취하곤 합니다. 대부분 또 불포화 지방이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섬유소와 지방으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좋다. 항산화도 된다. 맛있다. 이런 장점들을 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뭔가 견과류를 먹어야지만 살이 빠질 것 같고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한 통씩 먹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견과류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견과류를 먹지 않아도 살은 빠진다. 굳이 꼭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살은 잘 빠지더라. 혹시 내가 견과류를 먹지 않아서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오히려 내가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이 혹시 내가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견과류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구운 아몬드의 20g의 칼로리는 약 121칼로리. 이 중 지방은 11g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JJ가 아주 좋아하는 체다치즈 슬라이스 두 장에 해당하는 지방의 칼로리입니다. 간혹 미디어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다 라고 소개된 것을 오해해서 다이어트에 좋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라고 생각하며 해당 식품들은 먹어도 살이 안 찌겠구나,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섭취 열량 자체를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에요. 평소 식단에서 지방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을 견과류로 섭취해주면 좋아요. 하지만 이때는 섭취량을 꼭 제한해야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가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생각으로 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을 테야 라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 견과류에서 손을 떼시오. 세 번째, 견과류의 열량은 높으나 실제로 소화 흡수되는 열량은 그보다 낮다. 2016년에 발행된 식품 저널에서 실제로 견과류를 섭취하고 견과류가 얼마만큼 소화 흡수가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생아몬드, 구운 아몬드, 잘게 썰어 구운 아몬드 각각 25%, 19%, 17% 비율로 실제의 표면 칼로리보다 소화 흡수되는 양은 적었습니다. 이것은 견과류에 포함된 섬유질, 불포화 지방과 관계가 높습니다. 이런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음식도 모두 실제 칼로리에 비해 소화 흡수되는 칼로리 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여전히 칼로리가 높다. 견과류는 그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망간, 철분,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몬드를 먹으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간식으로 정말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120칼로리당 단백질 3.7g 정도 들어있다 보니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25g 이상의 단백질량과 비교한다면 가성비가 좋지만은 않다. 칼로리를 생각한다면 다른 음식으로 이런 미네랄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는 맛있어요. 아몬드 같은 경우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한 15분 정도 구워주면 정말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다 보니까 통으로 놓고 먹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섭취한다면 꼭 정량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몇몇 다이어터분들은 공복에 간식으로 견과류만 섭취하면 혹시 과식의 위험이 있다 보니 간식보다는 식사의 가장 마지막에 정량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를 잘못 먹으면 발암물질.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견과류 속에 있는 지방들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쉽게 산화되고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에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아플라톡신은 가열을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위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독성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에는 지퍼백에 넣는 등 공기를 뺀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요. 먹다 남은 것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지만 혹시 맛이 이상하거나 너무 오래된 제품들은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산패 문제 또한 곡류, 두류, 오메가3 등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견과류에 대한 다양한 팩트를 알아봤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알찬 성분들로만 구성된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연 다이어트에 좋은가? 감량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살을 빼기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먹었거나 견과류는 살안쪄 라면서 군것질 대신 드셨다면 적당량을 올바른 보관법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섭취해주세요. 제이제이는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님 모두 안녕!